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매물과 정보를 공유하는 매정남입니다. 구독자는 없지만 미래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중국어래 꿀팁을 남기기로 했다. 오늘의 매물은 감가 제대로 때려 맞은 중고 액션캠이다. 중고 나라에서 찾았다. 아버지는 사실 아들보다 강아지에게 관심이 많으시다. 지금도 배변패드를 치우라고 했지만 못 듣는 척하고 도망가는 중이다.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운동이 부족하시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중고 직거래이다. 살짝 긴장된다. 아파트 주차장은 정말 미친 헬이다. 이 차는 내가 2년 전 뽑았던 신차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키가 잘 듣지 않는다. 아무래도 신차 뽑기에 실패한 것 같다. 바꿔야지. 반값 매물 발견에 미소가 가시지가 않는다. 이 정도면 중고나라에서 중고차도 구입 가능할 필이다. 요즘은 이사의 계절이다. 난 2년마다 이사 중인데 집이 왠지 모르게 점점 작아진다. 유튜브 떡상하면 집 말고 차 할부부터 갚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빅피처. 평소 나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맞는 십선비지만 왠지 깜빡이는 빨간등만 보면 질주한다. 난 한국인이 확실한 것 같다. 꿀팁 넘버원, 중고나라 직거래는 현금이 국룰이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난 녹음 중 내 발음이 이렇게 쓰레기인 줄 처음 알았다. 아무래도 연습이 필요한 거. 오늘 또 장지 않았다. 아무래도 언젠가 한번 털릴 것 같다. 퇴직 후 2개월 펀드는 개떡락 중이고 내 턱살만 떡상하고 있다. 나름 개이득이. 드디어 접선 장소 도착했다. 마음을 다잡았다. 키스하면서 절대 빌리면 안 된다. 이것이 중고나라 직거래 국룰이다. 길을 잃었다. 그 언덕 있는데 그 올라가는 데가 강신초등학교. 네. 여기서부터가 찐이다.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 애누리가 불가능하다. 물건 볼 줄 몰라도 개고수인 척을 해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난 상남자에게 쿨거래를 지향한다. 현금을 건넸다. 거래는 순탄하게 끝날 것 같다. 아주 개꿀이다. 세고 싶. 20만원. 네. 20만원. 어? 당황하지 말아라. 계좌이체가 있다. 내 10만원 어디 숨었냐. 나는 정말 필사적으로 찾았다. 찾고 또 찾았다. 난 미래 구독자분들을 위해 최대한 짧게 편집했지만 사실 15분 넘게 차 안에서 돈을 찾았다. 의자 밑에서 종이가 잡혔다. 영수증이었다. 이것이 원효대사 해골물이다. 룰루랄라 기름값 첫 200원대인 주유소를 찾았다. 개꿀이다. 난 평소 연비를 생각하여 4만원을 충전한다. 이렇게 푼돈 아껴서 천상계인 집값에 도달할 순 없지만 그냥 왠지 뿌듯하다. 결제 직전 실수로 취소 버튼을 눌렀다. 정말 개멍청하다. 5만 유튜버가 되면 안 그럴 것이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마음의 고향 송내역이다. 초딩 때부터 친구와 송내역에서 밥을 자주 먹었다. 가고 싶은 돈가스 맛집 두 번째 방문이다. 하지만 또 못 먹는다. 아쉽다. 아쉽다.